오늘도 꿀팁 영상. 여러분도 골목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얼마만큼 나가서 핸들을 돌려야 되는지 또 어디서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전방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회전 할 때 좌우측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차가 계속 앞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우회전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면서 좌측 우측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핸들을 꺾어서 가려고 하니까 내 차량이 우측 통행이 아니고 좌측 통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 차량을 핸들을 반바퀴 정도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좌측 숄더 체크를 하고 좌측이 오는 차 확인, 저 차량, 깜빡이 안 킨 차량, 이 차량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 뒤에 오토바이까지 확인한 다음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서 내 차량을 내 차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우회전할 때 내 차량을 살짝 꺾어놓고 좌측 숄더 체크, 좌측 숄더 체크하고 내 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직진과 우회전뿐이 없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돌려 나가면서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오케이. 여기서도 좌회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측 통행을 하고 좌측 시야가 충분히 확인된 다음 핸들을 돌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차량을 꺾어 놓으세요. 살짝 꺾어 놓고 좌측 숄더 체크. 확실히 안 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우측을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돌려 나가시는 거예요. 전방에는 우회전이 아니고 우측 코너길이에요. 삼거리가 아니라 직진 개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우측 코너길 깜빡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우측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핸들 돌려 내 차로에 쏙 들어가시면 돼요. 우회전을 할 때는 내 차량을 일단 살짝 꺾어 놓고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한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꺾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지금 우리 차량이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예요. 직진하는 차량한테 방해가 안 되는 상태에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좌측 숄더 체크,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우회전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직진하는 차량한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직진하면서 우측 방향으로 우측 통행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이 연결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우측 숄더 체크를 한다고 차량을 우회전을 할 거지만 핸들을 꺾지 않고 이렇게까지 앞에까지 나와서 좌측, 우측을 확인한 다음에 핸들을 꺾기 시작하면 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을 할 때 이쪽 모퉁이 깎여 있죠. 그 모양대로 내 차량을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 좌측을 허리를 숙여서 좌측을 숄더 체크 해주는 겁니다. 좌측 숄더 체크 확실히 해주고 숄더 체크가 충분히 됐다 하면은 그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을 돌려 직진하는 차량이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나가서 좌측 숄더 체크, 좌측 숄더 체크 충분히 해주고 충분히 확인이 됐다면 그때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직진하는 차량의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앞으로 내 차량을 쭉 내밀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좌회전을 할 건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 놓고 나간 다음에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자로 쭉 나와서 직진하는 차량한테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나온 다음 좌측 숄더 체크, 우측 숄더 체크 확실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내 차량을 돌려 좌회전 후에도 우측 통행이 되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좌회전은. 좌회전은 직진한 상태로 확인, 우회전은 꺾어 놓은 상태로 확인. 이해가시죠? 직진한 상태로 확인이 됐다면 좌측과 우측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좌회전했을 때도 내 차량은 우측 통행이 되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방 사거리에서 우회전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차량을 살짝 꺾어 놓은 다음 좌측 숄더 체크 괜찮죠? 그러면은 차량을 진행시켜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전방에서 우회전할 때 서행 운행하고 차량을 우측 방향으로 살짝 꺾어 놓고 직진하는 차량한테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꺾어 놓고 좌측 숄더 체크, 좌측 숄더 체크 충분히 해주고 오는 차량이 없다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 차량을 우측 통행시켜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